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림님. 아니 이사님 오늘 쉰다고 그러시더니 배송을 하고 계시네요. 아 네 맞아요. 오늘 원래 휴무인데 팀원 중에 한 명이 좀 불쌍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도움을 좀 주러 왔습니다. 왜 불쌍해? 가족들 여행 가는데 혼자 못 간대요. 근무 때문에 혼자 못 간다고 또 좀 노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저는 당연히 투입해야죠. 팀원분 여행 보내시고 저는 일하고. 아 뚱룡아 뭐 잘 놀고 오고 굳이 오면서 뭐 선물 같은 거는 안 사와도 된다.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또 나와서 하기가. 아 그쵸. 근데 이게 제 일이니까 당연히 네. 해야죠. 뭐 팀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해야지 얼마든지. 아 진짜로? 네 그럼요. 올리님 그... 계셔서 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믿죠. 네 이거 보시는 그 악플러들이 안 믿죠. 아 그럼요 안 네. 믿으시겠죠. 아이 또 집에서 쉬다가 또 유튜브 찍는다고 나왔네 또 이런 말 많이 하실 텐데. 아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압니다. 않습니다. 네. 또 추석인데 이렇게 추석 그...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가족분들이 자녀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좀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맡은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니까 와이프도 충분히 이해해 주죠. 딸이 이해를 못해 주죠. 윤슬아 아빠가 미안하다. 장난감 많이 사줄게. 퀵플렉스는 제가 이렇게 촬영을 다녀보니까 보통 막 쉴 때 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조건 쉴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이게 저희가 계약된 라우트가 있으니까 그 라우트는 또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뭐 쉬어야 된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저희는 이제 팀원들이 있으니까 팀원들하고 조율해서 최대한 쉴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정말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서포터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분들도 또 너무 잘 도와주고 계시고 뭐 광주 1, 2캠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도와주시니까. 아 그 서포터라는 거는 쉬는 분들의 라우트를 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백업이라고도 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휴무자 대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서포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아 그럼 서포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차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불러도 되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또 따로 쉴 수 있는. 그럼요. 근데 되게 이렇게 여유 있게 배송하시네요. 오늘 광주에 엄청난 이슈가 생겨서 기존에 오던 간선차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속도로 해도 이회전때 받았던 물량을 다 배송하고 이회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촬영 여기 광주 왔을 때는 그때는 팀장도 아니셨잖아요. 네, 팀원이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곧 팀장님 되실 거니까 뭐 이런 말만 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랬는데 곧 팀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지금부터 팀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사까지 되셨네요. 사실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 야망이 좀 있으셨네요. 남자는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죠.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신가요? 저 뭐 그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가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저희 HR이 단가가 좀 높은 편이라던데 뭐 다른 업체들하고 마찬가지로 단가가 이번에 조정되면서 좀 떨어졌는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다시. 와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들 팀원들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그 덕에 또 파이팅 넘치게 또 잘하고 있죠. 같은 배송이어도 단가 차이가 있어버리면 뭐 팀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마스크 왜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유튜브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훈남이신데 오늘 안 씻고 왔어요. 아니 보통 이런 것도 못 했지만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유튜브 찍으니까 이렇게 살살 하고 하지 실제로는 막 던지지 않냐 배송하는 물건을.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내가 지금 배송을 하는 권역이고 내일 또 와야 되는 권역인데 굳이 불필요한 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던지면 세제는 터질 거고 뭐든 터질 건데 고객 입장에서 그걸 받으면 당연히 반품을 하겠죠. 그럼 저는 또 반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하는 건데 굳이 뭐 그렇게 던지거나 바쁘다고 세게 놓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던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던지는 분들이 훨씬 많을 그럼요. 거예요. 그죠? 훨씬 많죠. 오늘 이렇게 천천히 배송하는 거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으시죠? 네. 제가 좀 잘못 선택했어요.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 집원을 갔어야 되는데 네. 올리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안 돼. 이사님 이거 확실히 전기차라 엄청 조용하네요. 아 그럼요. 이게 전기차의 또 묘미가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거? 그럼요. 시동 계속 켤 수 있는가? 한번 완충하면 이틀 정도는 풀로 소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요? 완충하면 얼마 정도 드나요? 완충하면 한 6천원 정도? 아, 6천원? 네. 만땅이 6천원? 네, 한 6, 7천원 되는 것 같아요. 6천원 내고 이틀 타고? 그렇죠. 급속 충전은 두 배니까 조금 더 비싸고. 네, 그러면은 이게 라우트 그 수행률도 중요하고 한데 7일 내내 이 라우트를 계속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쉬는 거 없이? 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주 7일 근무는 애초에 쿠팡에서 안 되게끔 돼 있고요. 주 7일 근무해버리면 주 6일 근무하고 주 7일 아이디가 등록돼버리면 캠프 자체에서 아이디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안 쉬고는 일을 못하게? 네네. 안 그렇게는 시스템 자체가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주 6일 하고 무조건 음으로 하루는 휴무를 가져야 돼요. 저희 HR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서포터분들이 들어가시고. 네, 맞아요. 현재는 지금 추가 휴무를 잡으면서까지 쉴 수 있는 좀 인원이 됐습니다, 광주는. 아, 서포터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있나요? 저는 10명이에요. 10명이 서포터예요? 네. 광주에 그 기사님들이 총 몇 분 계시죠? 지금 52분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10분이 서포터니까 네. 뭐 넉넉하네요. 그럼요. 엄청 넉넉하죠. 뭐 일 있을 때 쉬시고 뭐 무작정 뭐 나 술 많이 먹어서 쉬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쉬시는 거는 거의 솔직히 불가능이고 정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기존 팀원들과 조율이 되면 무조건 그거는 웬만하면 저희는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죠. 선생님, 그럼 만약에 서포터 분들이 10분이나 계시지만 네. 이런 일이 생길 일은 없겠지만 네. 좀 극단적으로 네. 한 30명이 못 나올 상황이 돼버렸어요. 같은 날에. 네. 그때는 어떡하나요? 그럴 때는 저희가 솔직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캠프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시죠. 아, 그럴 때는 캠프에서도? 네, 맞아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금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상황이면 캠프에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럼 갑자기 당일에 그래 버리면요? 당일에 30명? 당일에 30명은 조금 도와주시긴 하겠지. 당일 30명은 좀 제가 부지런히 뛰어야죠. 30명? 30명 거를? 그날 퇴근 없는 거죠, 다. 이거 이제 마지막 배송인가요? 네. 이거 배송하시고 오늘 뭐 하시나요? 오늘 저는 이제 오늘 간선이 조금 이슈가 많아가지고 또 지연을 가신다는 얘기예요? 네. 또 지연 가요. 좀 쉬세요. 추석 연휴에 한 번도 못 쉬셨다면서요? 이거 끝나고 쉬면 되죠.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사모님께서 너무 좀 그래야지 않을까요? 따님도 그렇고. 네. 싫어하시죠. 많이 싫어하시죠. 쉴 수 있나요? 저의 일이고 또 팀원들을 위하는 일이면은 해야죠. 다른 팀원들도 아니 지금 멘트 약간 너무 그 영상을 의식한 멘트 아니에요? 팀원들을 아니, 네. 뭐라고 하셨죠? 아니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른 아,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 다른 팀원들한테 물어봐도 다른 팀원들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는 가족보다 팀원이 더 중요하다. 이사님 이제 배송 끝인가요? 있는 배송은 끝났고 팀원들 2회전 물량 또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바로 가시나요? 네, 바로 가야죠. 저한테 밥 먹고 가자며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1분 전에 밥 먹고 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빨리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시고 계셨나요? 아, 아닙니다. 네, 아, 너무 혼자 고파가지고. 치사하게 혼자 짬뽕국물 드셨네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양파랑 국물 한 번만 더 주세요. 양파 한 거요? 이거 짬뽕. 아, 얼른 드세요. 아니 근데 이거 다른 팀원분들은 식사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먹었을걸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만 먹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아니. 네. 저희가 아니고 팀장님들만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이사님.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밥 편하게 먹었습니다. 왜요? 평소엔 편하게 못 먹나요? 이사님이 막 서서 먹어 막 이러나요? 어떤 거요? 이사님이 막 불 아니 재미없다 이거. 아니 근데 팀장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드렸을 때 쉰다고 하셨는데 네. 왜 나오신 거 촬영한다고 조끼까지 차려입으시고? 아, 그거 지금 간선 이슈가 많이 크게 생겨가지고 저희 팀원들 구출해 주고. 진짜로요? 촬영한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저희 식구들 사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 딸 두 명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추석 연휴 때 쉬셨어요? 아니요. 팀장님도 못 쉬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HR 관리자분들은 못 쉬나요? 네, 못 쉽니다. 저희는 길처럼 일해야죠. 그 가족분들이 이렇게
그래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많이 아내가 많이 이해해 주는 거죠. 잠깐만, 나 뭐한데? 진짜. 실장님. 네. 긴장하셨나요 혹시? 네. 이게. 아, 마스크는 갑자기 왜 쓰시는 거예요? 아, 이게 마스크 습관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항상 쓰고 해요. 제가 배송구역에 병원이 있습니다.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코로나를 또 두 번씩이나 걸려가지고. 아, 이게... 진짜요? 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네, 방금 안 그래도 틀었습니다. 네. 돼지 통구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지금 어디 가나요? 들어가기 전에 시원한 커피 한잔 먹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거든요? 네. 보통 몇 시에 오나요? 지금 다 싣고 나가야 돼요. 아, 이미 와서? 네. 너 오늘 몇 시쯤 온다고 하나요? 4시 도착이에요. 마지막 차. 아직 1시간 남았네요. 네. 이 이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오신 거예요? 네. 집에서? 아, 쉬다가? 아, 그렇죠. 집에 네. 배우자분과 아빠와 연휴 때 같이 놀고 싶은 두 딸을 집에 두고 일을 하러 그냥 쉬어도 되는데 박차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직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저희 진짜 아마 HR이 또 자랑이에요. 저희처럼 이렇게 케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좀 못 봤습니다. 저 아까 들어보는